여기 여기 반찬 살 것 같은데? 아, 쌀집이네. 아니, 김치 파는 집도 없고, 반찬 가게도 이렇게 없고, 찾으면 찾을수록 아닌 거 같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뒤에 보이는 영천 공설시장에 나왔는데요. 저 아무것도 못 듣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뭘 하면 될까요? 엥? 이게 뭐예요? 김치? 일단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먹으라고요? 갑자기? 맛있다. 근데 얘 먹으니까 밥 먹고 싶은데? 밥도 주시면 안 돼요? 엥? 밥 달라니까요? 왜 영천사랑 카드? 네, 오늘은 방금 드신 김치를 파는 반찬 가게를 찾아서 들고 계신 영천사랑 카드로 반찬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치 파는데 찾으라고요? 이거 먹은 걸로? 아니, 여기서 김치 파는 집을 어떻게 찾으라고. 김치 파는 집이 한둘도 아닐 거고. 와, 진짜 이쁘다. 역시 맞아, 여기 별들의 도시잖아. 원래 이렇게 별들이 나를 잘 김치 파는 데까지 안내를 해줄 거야. 저 사장님. 아예예예 어서오세요. 저 혹시 요 김치 어디서 파는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김치 보고 왜 안 와? 아, 진짜요? 한번 찾아봐야 되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 반찬집이 있기는 해요? 아, 있어요. 혹시 영천사랑 네. 카드라고 아세요? 아, 영천 우리 사랑 상품권 가면 이제. 아, 그러면 영천사랑 네. 카드로 이제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아이고, 많이 와요. 아, 진짜요? 예, 예. 아, 그럼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김치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아, 진짜요? 예. 그러면 이 김치 혹시 어디서 파는 건지 아시겠어요? 아, 아니, 모르는데. 혹시 김치 좋아하세요? 예, 김치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김치 어디 김치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저기 파는 데 말씀하시는 네네네네네. 거예요? 네네네네. 파는 데 여기 몇 군데 팔아요. 아, 진짜요? 예. 어디 어디쯤 있어요? 여기도 팔고. 아, 네네네. 여기 팔고. 한번 상인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요 김치 어디서 파는지 아시나요? 예, 요 골목으로 가면 있어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혹시 요 김치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요 반찬집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옆에서 요 김치라고 해서 왔는데 혹시 이거 어머님의 김치이신가요? 아니세요. 어, 그러면은 또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우리하고 저 안에 두 집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어, 여기 반찬 가게인 것 같은데? 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혹시 김치도 파나요? 김치요, 맛있어요, 좋은 거. 아, 진짜요? 네. 그럼 혹시 이거 사장님께서 만든, 예, 어, 진짜요? 아, 맞아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찾았어요. 예. 40년이요? 그러면 여기서 파는 김치나 이런 반찬들은 다 직접 하시는 우리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잖아, 이거 봐라. 배추 이어놓고. 그러니까요. 내가 되게... 직접 한다, 그래. 우와. 오늘 김치 맛 별로지. 아니요, 엄청 맛있었는데요? 맛있던 게. 네, 그러면 이 시장 반찬가게만의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비법이 뭐 있나? 저도 나중에 이런 반찬가게 찾... 아이고, 애 먹는다, 이거. 힘든다. 아, 그래요? 나는 한 오래 해놔니 이제. 네, 사장님 그럼 혹시 여기 영천사랑 카드로도 결제가 되나요? 예, 다 됩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면 혹시 이 영천사랑 카드가 쓰이고 나서부터 좀 확실히 손님이 늘었거나 매출이 늘고 좀 도움이 되나요? 그래도 영천사랑 건이시 네. 아마 손님들도 그래도 조금 오시지. 아, 진짜요? 예. 아,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영천사랑 카드로 반찬을 좀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가보시죠. 예. 우와, 우와, 어, 너 뭐 하지? 뭐 먹지? 얘는 뭐예요? 요거 실어진다. 요거 맛있대요. 진짜 맛있는데?
그럼 저는 요 실 오징어 진미랑 하고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엄청 양을 많이 주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아, 역시 시장 인심. 그러면 0.4랑 카드로 계산할 수 있죠? 아, 네, 그럼 이걸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장님, 저 이제 가볼게요.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이렇게 영천 공설시장에서 다양한 밥도둑들을 체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천사랑 카드로 다양한 할인도 받고 맛있는 반찬들도 사면서 꼭 플렉스 하시길 바랄게요. 이걸로 저도 당분간 끼니 걱정은 덜었네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영천의 신박한 놀거리, 먹거리를 픽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